댓글을 좀 볼까.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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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동영상이 노잼이라니! 데이잼인걸? 아이쿠 재건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청양고추 잼, 베이컨 잼, 베지마이트, 마마이트.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악마의 잼 특집입니다. 와.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도 왜 뭐. 네 오늘은 이렇게 무슨 맛이 날지 당최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기 싫은 수많은 종류의 잼들을 모아서 꾸며봤습니다. 이름하여 악마의 잼 특집. 요 녀석들은 일단은 맛 없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제가 어떤 맛인지 먹어보진 않았으니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요 녀석들 청양고추 베이컨 이거 아니 빵에다가 그냥 달콤하고 그 맛있는 그런 것들만 발라 먹으면 되지 굳이. 오늘은 진짜 뭐 헬파티가 예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잼 바로 미국에서 건너온 베이컨 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베이컨 잼입니다. 사실 잼이라고 하면은 왜 그 달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베이컨을 추가를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베이컨 사탕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돼지고기 누린내와 달콤함이 이렇게 섞이니까 인상이 썩게 막 이게 좀 네 그 맛없던 기억이 있었는데 잼과 베이컨이 만났습니다. 과연 빵과 얼마나 어울릴지. 일단 제가 오픈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얘는 분명히 냄새가 심상치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누린내가 딱 올라왔는데 지금은 베이컨 구울 때 나는 냄새 있죠. 그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냄새가 코를 되게 자극해요. 그러면서 뭔가 케찹 냄새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 햄버거나 토스트를 먹을 때 그 느낌 베이컨 냄새가 확 그냥 올라옵니다. 베이컨 구울 때 그 냄새! 갈색이고 하얀색 있잖아요. 요게 돼지 기름이겠죠? 진짜로 베이컨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 기름이 굳어서 삼겹살 꺼먹고 나중에 불판 닦기 싫을 때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만 굳었을 뿐인 걸 좀 잘 섞어가지고 뜨면은 뭔가 되게 카레 비슷한 색깔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덩어리진 것들이 보이는데 요 녀석이 베이컨의 비계 부분이거든요? 베이컨이 갈아져서 들어갔다. 물기 같은 경우에는 카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잼은 빵에 발라 먹어야 맛이겠지만 일단은 그냥 본연의 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베이컨 사탕을 먹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거 당연히 그런 맛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입니다. 엄청나게 달콤하면서 엄청나게 새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짭조름한 베이컨이 입 안에서 진짜 그 다진 고기 그 느낌으로 고기의 식감 그 쫄깃쫄깃하면서 그 베이컨이 조금 조리가 돼가지고 조금 꼬들꼬들한 느낌도 있어요. 빵을 안 먹고 얘만 먹어도 딱 감칠맛도 돌면서 괜찮거든요? 토스트에다 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토스트기를 가지고 왔다고. 토스트기 그리고 이런 식빵 딱딱 눌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 뭔가 연기가 나고 있는 걸 봐서는 되는 거 맞겠죠? 토스트기 태어나서 처음 써봐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노릇노릇한 냄새가 올라올 때 스탑! 좀 더 구워. 자 이 정도면 된 거 같네요. 스탑! 오케이 그래 바로 이거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있는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 요 정도가 딱 맛있다고. 지금 딱딱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베이컨 잼을 한번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진짜로 갈아서 넣은 거거든요? 베이컨에 설탕 뿌려서 구워놓은 것 같아. 진짜 잼이라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빵이랑 당연히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케찹의 느낌처럼 시큼하게 톡 쏘는 느낌도 같이 갖고 있어서 듬뿍 발랐습니다. 토스트에 바른 베이컨 잼, 빵과의 궁합은 어떨지! 이미 맛있다고 해버렸지만 더 맛있을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 맵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에다가 과일잼 발라먹고 이러면 식사를 해결하는 느낌이 너무 안 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데 뭔가 진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에요. 고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어느 수제버거집들에서는 빵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같이 쌓아서 버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즈버거입니다. 치즈버거 그냥 편의점에서 제가 하나 사왔고 지금 뜨거. 30초 정도 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죠? 뭐 편의점 햄버거 그 건강에 안 좋지만 끊을 수 없는 맛, 그 맛입니다. 여기다가 베이컨 잼을 제가 추가로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컨 잼이 들어가면은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햄버거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그냥 이 편의점 햄버거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얘가 풍족하게 그냥 다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와, 짭조름함에 달콤함에 시큼함까지 감칠맛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잼인데 뭐 어디에 발라먹은 들 맛이 없겠습니까? 아, 햄버거에다 같이 먹는 걸 추천해드리고 샌드위치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맛있고 뭐 이거 어떻게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 반칙이 지금. 찾았다! 그나마 비슷한 맛을 찾으려면은 편의점 햄버거 중에 불고기 소스 들어간 불고기 버거들 있잖아요. 그 패티를 그 소스랑 같이 먹는 맛이랑 흡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짭짤해요. 첫 번째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어 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수제버거 이런 거랑 진짜로 같이 먹으면은 이거는 끊을 수 없는 맛이다. 편의점 햄버거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데. 오늘의 두 번째 잼입니다. 호주에서 건너온 베지마이트.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캥거루의 나라 호주에서 건너온 베지마이트입니다. 베지마이트의 베지라는 글자가 vegetable, 야채. 그 야채 추출물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비타민이랑 이렇게 섞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예. 잼이래요, 잼. 이것도 빵에다가 발라먹거나, 뭐, 크래커랑 같이 먹거나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은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게 사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 사료를 주려고 사료통을 딱 열 때 확 올라오는 그 냄새 있죠? 게 사료의 맛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요만큼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약간 조금 초코초코한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진 않는 어느 정도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잼이다.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덩어리가 졌어요. 팥 갈았을 때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누텔라 같기도 하고 냄새는 게사료. 자, 요거 맛없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데 맛없는 음식 하면 제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일단은 여기 묻어있는 것부터 한번 용기를 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맛없어 봐야 뭐 쥐두부보단 맛없겠어, 뭐 분필보단 맛없겠어. 와. 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춘장, 춘장. 그래. 게사료 냄새가 섞인 춘장. 굉장히 짜면서
염분이 엄청납니다. 여기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한들 염분들이 비타민을 다 때려 죽여버릴 듯한 그런 정도의 짭조름함이고, 소금물을 게사료랑 그 짜짜로니 소스랑 같이 먹는 느낌. 근데 이게 쪼름함이 있기 때문에 얇게 펴서 발라서 먹는다면 빵과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이거 그냥 아까 구워놓은 토스트 한번 이 베지마이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펴 발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누텔라예요. 누텔라. 와 이거 누텔라라고 몰카하면 괜찮겠는데? 초코잼인 줄 알고선 이렇게 해서 발라 먹었다가 진짜 봉변당하는 그런 맛. Don't try this at home. 근데 토스트는 빵만 먹으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얇게 펴발른다면 간이 잘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지마이트. 아 진짜 얇게 펴발랐거든요? 겁나 짜요. 아직도 짜. 그냥 빵에다가 춘장을 발라서 게사료 앞에서 먹는 기분. 딱 그 우리 애기들 먹이는 그 게사료 냄새예요. 그 로얄 캐닌.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먹었나? 미안하네. 빵 하나를 다 먹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또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버터입니다. 버터. 버터랑 같이 먹으면은 버터가 살려줄 수도 있어. 원래 버터나 크림치즈 뭐 이런 거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위에 싹 해서 버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 맛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 야 버터. 버터 잠깐만. 버터가 맛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버터도 짭조름함을 조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짭조름함을 딱 간이 맞아 떨어지게끔 중화를 시켜줘서 느끼함과 짭조름함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도 여전히 짠 느낌은 있지만 아까보다 훨씬 먹을만해요. 기름기가 같이 돌아주니까.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구나. 확실히 베지마이트 얘만 그냥 단품으로 그냥 발라 먹었을 때는 너무 막 짜고 막 쿰쿰한 냄새 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다른 녀석이 추가가 되니까 중화를 시켜줘서 그냥 먹기보다는 다른 소스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덜 맛이 없어지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의 세 번째 젤입니다. 역시나 멀리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그 녀석 마마이트입니다. 마마이트 요것도 베지마이트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요 녀석도 맛이 없기로 정평이 나기 때문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게사료 냄새만 좀 빼자. 첫인상을 말씀드릴게요. 게사료 냄새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참기름 냄새가 추가됐습니다. 아 마마이트 엄마가 애들을 이거를 건강에 좋다고 먹여서 마마이트인가? 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요거는 아까 베지마이트랑 조금 다른 게 끈적끈적 거리는 꾸덕꾸덕한 액상의 느낌입니다. 물엿 같은 느낌이 있고요. 질퍽거리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요게 아까 거보다는 누텔라랑 더 비슷한 느낌이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찾게 되는 맛이라서 마마이트 베지마이트랑 비슷한 맛이에요. 진라면 스프랑 신라면 스프랑 어쨌든 라면인데 그 특유의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게사료는 사라지지 않았다. 맛없어. 자 이 녀석도 빵과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들다 진짜.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그냥 힘들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그 악마의 잼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원래는 그 악마의 잼을 준비를 할 때 마시멜로 스프레드나 누텔라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한 두 개 놓고, 얘나 뭐 베지마이트 이런 거 두 개 놓고, 그래서 악마의 잼 특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맛없는 걸 다 찾아서, 아니야 노예먹은 맛이 없어야 된다고 이상한 것들만 찾아서 참고. 오케이, 자 마마이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보다도 더 얇게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면요 얘가 더 짜요. 그래서 긁어내면서 얇게 펴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마이트 본연의 맛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영국 사람들은 요거를 그냥 발라서 이것만 먹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말이 안 돼 이거. 찾아보고 와야겠다. 아, 나, 아, 살려주세요. 자, 발라 먹기 좋은 크림치즈. 제가 봤을 때 얘 너무 짜갖고 버터론 택도 없어. 단 거 들어가줘야 돼요 무조건. 크림치즈 아낌없이 듬뿍 퍼가지고 듬뿍 펴 발라줄게요. 이거는 조금 발라서는 너무 짜가지고 이 짠 간을 이기질 못할 것 같아.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맛. 자 요렇게 크림치즈를 아낌없이 발랐습니다.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와 너무 짜다 근데. 아 잠깐만, 이거 덮어서 먹으면 좀 달랠래나? 너무 짜. 우유랑 먹으면 좀 달랠래나? 그러니까 이 크림치즈가 입 안에서 혀에 닿아서 녹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크림치즈들이 이제 샥 삼켜지고 쫙 내려가면서 마마이트의 그 게사료 냄새와 짭조름함이 샥. 오우 예스. 우유랑 먹을 때도 똑같아요. 빵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악마의 잼 마마이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잼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From Korea 청양고추 잼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음식은 청양고추로 만들어졌다는 바로 그 잼입니다. 아니 보통 잼 하면은 당연히 뭐 딸기잼 뭐 요런 것들이 다들 연상이 되실 텐데, 과연 이 매콤한 청양고추를 이용해서 잼을 담그면 어떤 느낌일지 일단은 자 냄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어머님들 요리하실 때 막 청양고추를 썰 때 애가 뒤에 가가지고 엄마 뭐 만들어? 맛있는 거 할 때 고추 냄새, 고 냄새 딱 그거예요. 근데 약간 청양고추 잼이라 하면 왜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뭐 할라피뇨 뭐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한번 봅시다. 겉으로 봐서는요 딸기잼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빛깔이에요. 근데 그 딸기잼에 씨가 없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뚝뚝 흐르는 느낌이에요. 젤리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발라갖고 미묘하다. 되게 미묘하다 이거. 그 워터젤리 그런 느낌의 식감에다가 갑자기 청양고추 맛이 나요. 근데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달긴 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젤리가 맵고
설탕이 매콤 어색하잖아요. 일단 매운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잼에서도 그런 게 나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다가 발라 먹으면은 워낙에 베지마이트랑 마마이트가 맛이 없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칼칼한 딸기잼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 불가. 세상에 많은 종류의 빵이 있고 그와 비례하게 많은 종류의 잼들이 왜 있을까? 딸기잼이 제일 맛있는데. 청양고추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숟가락으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청양고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빨간빛이 돌아서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히비스커스 차가 들어갔대요. 색깔만 딱 돌 정도로 맛이 막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맛에 가려져서. 자 일단 이렇게 다 발라봤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잼. 달콤한 잼을 토스트에 발라 먹었는데 혀가 따가워. 뭐지 이건? 청양고추의 특유의 그 고추 향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매콤함만 남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빵에 발라먹는 느낌은 솔직히 딸기잼을 좀 따라갈 수는 없고요. 야채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달콤함과 매콤함 그 둘 다 들어가도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청양고추잼을 이렇게 듬뿍 발랐습니다. 덮어서 맛있어. 그냥 샌드위치에 잼을 발랐기 때문에 군데리아 느낌,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의 느낌 납니다. 거기에 살짝의 매콤함이 기분 좋게 이제 혀에서 감도는. 아 얘는 샌드위치용입니다. 딸기잼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딸기의 향보다는 매콤함을 가져오는 게 좀 더 맛있게 풍미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맛있어. 아까는 햄 샌드위치였고 이번에는 계란 샌드위치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잼이 들어간 계란 샌드위치. 맛있어! 어색하긴 한데 맛이 나름대로 독특한 느낌이에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면은 맛이 그냥 토스트에 먹는 것보다는 샌드위치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JJ의 도, 왜, 먹. 오늘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는 잼들을 모아서 악마의 잼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 치고 그냥 끝내면 안 되지. 세계 각국의 귀중한 잼들을 모아놓고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어?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 청양고추, 게사료, 참기름, 그냥 게사료. 여기에는 베지마이트, 마마이트. 야,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이런 신기로. 청양고추잼. 받고, 베이컨잼. 반을 딱 접어서.